안타깝습니다. 진숙이가 데이트에 못 나갔어요. 이 제품들만 있었으면 데이트를 성공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 그래서 준비한 게 퀵 드라이 제품 4종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얘는 빨리 마르게 해주는 드라이기다. 일단 작동해보면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오, 잠깐만. 입구에서 나오는 바람 느낌이 좀 달라요.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아버지 무슨 똑같잖아요.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기 써 있네. 스윙 노즐. 왜? 머리 말릴 때 흔들잖아, 이렇게. 그거를 여기에 심어 놓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전체적으로 바람을 많이 분포시켜서 더 빨리 말려준다. 터보 모드부터 바람 세기 조절이 6단계로 가능합니다. 일반 드라이기와 풍력 세기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강한 바람에 퀵 드라이기 측정 불가예요. 자, 두 번째. 전 이게 제일 신기해요. 미스트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뿌리면. 미스트처럼 정말. 젖은 머리에 뿌리고 드라이기로 말리면 훨씬 더 빨리 마른대요. 왜 그러냐? 알코올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휘발작용으로 드라이 바람이 수분을 함께 가지고 간다는 거죠. 얘는 수건처럼 사용하는 건데 이 사이사이 틈 있잖아요. 이런데 머리카락이 들어가서 맞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더 빨리 마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장갑의 수분 흡수 대결 확인해보죠. 장갑형 같은 경우에는요, 면 대비 흡수성이 한 두 배 정도 더 뛰어나다고 해요. 일반 수건들과 한번 비교해볼게요. 소재가 다른 거죠? 다른 재질의 세 가지 수건들로 머리카락을 말려보자. 그리고 절반은 제작진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장갑이고, 스포츠타월 한번 말려보죠. 시작! 정확하게 반을 나눴어요. 일반 드라이기 사용했고요. 한쪽엔 장갑, 반대쪽은 수건을 사용해서 건조시켜 봤습니다. 과연 결과는요? 장갑 끝! 스포츠 타월에 비해 장갑이 빨랐습니다. 나머지 젖은 모발도 말려봤는데요. 이제 찰랑거리죠? 극세사 일반 수건이에요. 다음으로 가정에서 주로 쓰는 면 수건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의 극세사 타월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일반 드라이기로 말려봤는데요. 면이 먼저 끝났어요. 면 수건이 빨랐어요. 다 말리지 못한 극세사 마저 다 말려봤는데요. 측정한 시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분대 건조로 장갑이 가장 빨랐고 4위는 흡수를 잘하면 그러면 건조도 빨리 되지 않을까. 마르는 데 필요한 시간 과연 장갑이 가장 빠를까요? 일단 똑같이 물을 좀 뿌릴게요. 5번씩. 그리고 이 상태로 자연 건조를 시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봤는데 이번 실험 역시 장갑이 가장 빨랐습니다. 에우로쿨은 원사의 단면이 클로버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섬유에 비해 표면적이 넓은 상태입니다. 또한 네 개의 모세관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모세관을 따라 물분자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흡수와 건조가 가능한 소재입니다. 야, 이게 약간 2인1? 이 장갑과 브러쉬가 결합됐다고 봐야 될까요? 브러쉬형 퀵드라이 촘촘히 하나하나씩 사이사이에 다 극세사 같은 타월을 심었어요. 빗으면서 동시에 물기를 제거하는 거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통과하면서 건조되는 건데요.